본 방송은 욕설 및 성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임산부 노약자께서는 청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쌈자 대면 LJ의 섹스앤더기프 팍팍 퍽퍽은 왜 하는 거야? 어 그냥 효과음 좀 같이 넣으니까 맞더라고. 네, 뭐. 퍽퍽해 보이니까. 어 예. 이건 제가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찾은 건데 이게 부부 성생활인데 이분들의 고민인데 성생활이야. 아니 왜 섹스앤더기프니까 저는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한번 딱 훑어봤는데 이 내용 자체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야. 남자친구하고도 있을 텐데 근데 이거 알았어 빨리 네, 제주까지 말고 있습니다. 빨리 얘기해.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성이고 나이는 28세, 남편은 35살, 7살 차이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사귄 지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차가 나는지라 저에게 잘해주고 별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원체 남편이 노는 걸 좋아했던지라 성생활이 저랑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느낀대요. 자기 성생활 가지면. 남편은 결혼 초에는 하루에 한두 번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초반 몇 번을 빼고는 의무적으로 대응해줬습니다. 물론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척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2년째 접어드니 일주일에 3, 4회 정도 하는데요. 네, 의무적으로는 한두 번이지 아주 사람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너무도 싫지만 이를 악물고 합니다. 대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도 하지만 하기 싫어도 해줘야 하는 게 부부간의 예의라면서 강요합니다. 2년이 넘어서니 너무 하기 싫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줄어든 거겠죠. 하기 싫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귀찮기도 하고 또 남편은 입으로 항상 초반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짜증납니다. 그나마 위안은 삽입 후 좀 빨리 끝난다는 거. 뭐 1분에서 3분 정도면 끝난다네요. 정말 어찌해야 될까요? 요즘은 진짜 아프다 뭐하다 핑계로 일주일에 한두 번 마무리하지만 어제도 볼멘 소리 하더군요.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정말 하기 싫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나 많이 봐서. 요즘 그 섹스리스라고 하죠. 섹스리스. 남자는 계속 강요를 하고 여자는 정말 이 남자랑 하기 싫고. 근데 이게 마음이 떠나면 솔직히 마음만 있으면 여자가 하기 싫어도 솔직히 그냥 남자의 요구대로 들어주기 마련인데 이건 100% 마음이 떠난 거거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승민 씨? 이거는 일단 의무적으로 한대 부인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람이 서로의 마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대화를 나눠야 되거든요. 지금 여자분이 지금 아내가 지금 거절하고 남편은 그래도 원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세네 번을 계속 그랬대요. 근데 나는 오히려 이 여자분이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주고 싶네요. 보통 남자들은 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네. 또 딴 데 가서 뭐 딴 살림 차리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맨날 그 술 마시러 다니고 뭐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아내를 지금 굉장히 사랑한다는 지금 증거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지금 내용 자체가 남편이 워낙 결혼 전에도 막 노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 그 얘기 자체가 포괄적으로 따지면 여자를 좋아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게 워낙 그랬다는 거. 연애할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성욕이 넘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받아주는 입장도 있겠지만은 아까 형이 말했던 대로 행복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결혼 몇 년 차? 짜증 나는 거죠. 이게 지금 3년 차. 결혼 3년 차에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여자분이 싫은 거 아니야 그냥 여자는 남편이. 여자는 왜 싫은 거야 지금? 너무 싫대요. 이게 남자가 처음부터 하기 전부터 애무를 막 계속 해줘야 되고 막 애무를 너무 원한대.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도 본격적인 정사는 지금 딱 그냥 1분에서 3분? 이러니까 자기는 너무 못 느낀다는 거야. 느껴기가 1년에 한두 번 느낀대요. 1년에 한두 번. 여자는 일만 하는 거네. 네. 일만 하는 거죠. 그냥 개미지. 몸종 개미지. 그거 따지면. 근데 이거 월면 따지면 남자가 좀 창피해야 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저번에 따지면 그냥 토끼야. 토끼. 토끼인데. 많이 하는 토끼. 그런 와중에 또 많이 원하니까. 기구를 사용하는 거 어때? 기구 요즘 좋은 거 많다던데.
그러니까 바이브레이터요? 네, 바이브레이터나 뭐 이렇게 귀여운 찹쌀떡 모양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면도기 같은 거 있어. 옛날에 그 운전하다 우리 엄마한테 그 캐비닌에 걸려가지고 엄마 윙했는데 뭐야? 면도기하고 윙 그 면도기도 있거든요. 아, 우리 김준환 씨는 뭐 이런 거 공감됩니까? 이런 고민이? 예, 저도 있었죠. 와, 뭐라고? 자기도 있었대 이런 있었다고. 아, 여자의 칼이야, 남자의 칼이야, 지금. 어디가 공감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게. 남편 입장이. 1분에서 3분 정도 정사를 하면. 남자 입장에서도 좀 허무하죠.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이걸 좀 약의 힘을 좀 빌려봐야 되지 않나. 아, 뭐, 비아그라나 뭐 이런 거요. 제가 아는 비뇨기과 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관계하기 전에. 찾아와라. 거기 하기 전에? 예, 약을 지어주겠다. 잠깐만, 그 비뇨기과 의사는 어떻게 알게 된 의사입니까? 예전부터 저희 동네에 계셨던 의사분이에요. 예. 예전부터 그 동네에 있었다는 거는 그 비뇨기과를 자주 들어갔다 들락날락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너 병 많이 걸린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무슨 일로 그래 왔다 갔다 한 겁니까? 비뇨기과 잘 안 가잖아요, 보통. 비뇨기과하고 피부과하고 같이 이유가. 하고 있는데. 아, 같이 하는. 왜냐면, 왜 그렇게 같이 하잖아? 사람들이 피부과 들어가면서 비뇨기과 잘 안 간대. 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비뇨기과를 들어가면 되게 창피해서 비뇨기과랑 피부과랑 다시 하고, 나는 피부과랑 비뇨기과 같이 하면은 비뇨기과 문인데, 피부과 문인데, 비뇨기과가 뒤에 조그맣게 비뇨기과를 한다고 써놔요. 그래서 뒤로 들어가게. 의사는 같은 회사고. 같은 회사인데, 그리고 또 연예인들은 뒤로 들어오게. 그걸 물론 만들었더라고. 왜냐면 이게 말 나올까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말 나온 김에, 우리 김춘선 씨. 네.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처음에는 그, 발쪽에 그, 사마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뇨기과가 피부과 엔드 비뇨기과인데 이것도 있었지만 그 사타구니 사이에 자주 긁어서 염증이 났기 때문에 그때 그게 여자랑 관계 많이 하고 안 씻고 이러면 그 염증 아니, 나는 건데요? 아니 제가 12살 때 있었어요. 12살 때 했다고요 여자랑? 아니요 신동이네 섹신동이네 아니요 섹동이 아니요 12살 때 염증이 있어서 갔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피부과 문제로 좀 막내를 좀 하다가 최근에 한번 그 발 때문에 한번 갔더니 상담을 좀 합니다. 20대 때부터 발기부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경치선이 아 그래서 안 서요? 아니 야동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안 서요? 야동을 자주 보면 네. 안 서죠. 감흥이 없으니까. 네, 이제는 별 감흥도 없고 하니까. 아, 그래서 너 인생 포기한 거구나. 그래서 얘기했더니. 지금 몇 살이죠? 31입니다. 아, 그럼 약 같은 거 저 먹어, 그러면. 근데. 너 상가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애도 낳고 했는데 서야지. 그렇지. 아니, 근데 딱 그러더라고. 관계하기 전에 와라. 그러면 지어주겠다. 그럼 관계하기 전에 오라는 야, 애모하다 옷 다 벗어놓고 비뇨기과 가서. 아니요! 그 전에 약을 지어놓고. 먹으라고? 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먹어라. 야, 관계를 언제 할지 모르는 건데, 그거 어떻게 줘나? 그럼 아니, 그럼 미리 그 약을 지어놔가지고 받아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1년치 받아야지, 그 약이 좀 비싸답니다. 아, 비싸서. 아, 무슨 약, 약이 무슨 약입니까, 그게? 약이 무슨 성흥분제라고 들었는데, 흥분제를 흥분제. 흥분제를 먹어요? 흥분제인가? 그거는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얘 너 괜히 뭐 이런 건 야 차라리 그럴 것만 농약 사가갖고 돼지발정제 사갖고 해.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 그 봐봐 잠깐만. 이거는 좀 어떻게 일반인들도 많이 공감할 거야 그러니까. 신앙 사람들 물어보면은 신앙 사람들 물어보면 거의 또 후회 많이 하냐. 100이면 또 100. 근데 그걸 왜 후회하는 줄 알아요? 문신에서 후회하는 종류가 난 문신이 많잖아 몸에. 그러니까 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첫째 목욕탕 갔을 때나 조카들 볼 때 좀 민망해. 근데 이게 뭐냐면 아예 문신이 많아버리면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 문신도 계속 리터치를 해야 돼. 집 인테리어 하듯이 색깔이 빠지니까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옛날 게 되니까 색깔 빠지고 그러니까 유행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병신같이 보이거든. 이게 뭐냐면 옛날 거 보면 그랬잖아. 옛날도 우리 보면 목욕탕 가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나 그 대전 가서 목욕탕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인데 떠돌이 까치 있잖아. 까치를 그려갖고 화살 갖다가 큐피트 화살처럼 이렇게 엉덩이에 꽂는 걸 해놨더라고. 아하. 얼마나 가오빠져. 그러니까 원래는 공을 던져야 되잖아. 화살을 이렇게 꺼져 딱 꽂는데 거기에 자기 뭐 금옥이면 금옥이 점순이면 점순이 하트를 옛날에 여자친구를 적어놓은 거야. 아니, 그런 문신이니까 창피한 거야. 말고 뭐만 하는데 난 내 친구 중에 온몸에 그 용문신 있는 친구가 있어.
같이 이렇게 이제 사우나를 한번 갔었는데. 근데 그거는 건달문 씨는 좀 쪽팔릴 수 있어요. 사우나를 갔는데 가니까 꼬마들이 한 유치원생 되는 꼬마들이 한 4명 왔는데 4명, 이 꼬마 4명이 전부 그 친구 앞에 우두러 서가지고 어? 계속 이제 배하고 그러는데 그림 그려져 있잖아. 저도 그래요, 저도. 구구구 누르는 거야. 계속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귀엽네. 그게 왜냐면 저도 이제 여기 팔까지만 있잖아요. 근데 이레즈미는 온몸에 감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무섭지 막 도깨비 문신도 막 물고기도 있고 용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신기해서 쳐다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고 자식들 보고 이제 그러면 후회하는 사람 있고 두 가지 뭐냐면 자기가 관리를 못 해갖고 그리고 이게 멋있을 때가 만약에 그런 직업을 또 그만두면 이게 사람들 볼 때 민망하잖아. 그리고 옷 같은 걸 쉽게 못 입어. 수영장 같은 데 갈 때도 래시가드 위에 다 입어야 되고 호텔 수영장 가면 저희도 다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말이 이 말이야. 봐봐. 내 말이 이 말이라고. 봐봐. 문신 같은 거 우리 피부에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상처 내가지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막 부작용이 있거나 후회를 한다고. 하물며 사람 몸 중에서 가장 급소인 그 성기를 어떻게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제대로 요즘 막 코 수술 같은 것도 잘못해가지고 막. 코랑 틀리죠. 코는. 야, 쌍꺼풀 수술도 잘못해가지고 그래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근데 많은데. 근데 후회하는데 몸에 안 좋진 않잖아요. 자기가 얼굴이 안 맞는 거지. 쌍꺼풀 수술 같은 성형 같은 거는 얘가 태어났는데 경진이에 어울리는 눈이 있고 이게 전지현한테 어울리는 거 이정재한테 어울리는 눈이 있는데 김경진이 뜬금없이 나타났고 저 전지현 씨처럼 눈 해주세요. 했는데 코가 그냥 김경진 코야. 그 전지현 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바꾸고 하다 보면 경진이가 전지현처럼 보일랑 말랑 해지면서 병신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봐봐. 거의 다 그게 문제예요. 봐봐. 그러니까 성계들이 많은 거야. 성기도 마찬가지야. 성기도 똑같은 사람이 뭐 하나 처음에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또, 아, 그럼 좀 이렇게 다 할까 또 이렇게. 아니, 근데 성기는 틀린 게 성기는 그렇게 많이 못해요. 거기다가 이제 안에다가 링을 박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못해.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나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근데 부부 생활했을 때는 좋을 때도 있대. 근데 여자도 요즘 수술하잖아. 뭐 이쁜이 수술이나 뭐 이런 소음순 대음 다 수술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근데 지렁이 300마리 같은 거. 이런 거 아닌가 봐봐. 나는 이 섹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멘탈이라고 생각하거든.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봐봐. 이런 거야. 내가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은 이 여자가 똥을 처먹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입에서 향기가 난다고. 아, 어? 그건 굴하죠. 아니야, 진짜. 똥을 처먹고 왔는데 어떻게 해. 아, 솔직히. 나 똥 처먹은 사람은 키스해봤어요? 야, 몇 살이고, 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임마. 이렇게 하면은, 아, 형이 이런 이야기 하면, 이렇게 비유를 해서. 아, 예, 그렇죠. 해야지. 뭐 하나, 긍정적으로 아니, 대답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어? 사랑이 아니라. 봐봐, 아니. 웃겨서 그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입에서 냄새가 나도 사랑할 때는 향기가. 싫어지면은 악취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어. 어? 그처럼 이 사랑이 우리가 정말 이 마음으로 정말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아내분이 싫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싫다잖아. 여자가 지금 싫은 거지. 왜냐면 여자는 계속 노동만 시키고 자기는 일만 해야 되거든. 자기도 지금 못 느끼는 거야, 지금. 그냥 의무적인 섹스만 해야 되고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면서 하면 여자를 그냥 100% 만족시켜줘봐. 여자가 먼저 달려와야 되거든. 왜냐면 정확히 따지면 남편이 그냥 관계를 안 가져주고 여자가 나갔다 오면 어 자기야 이러면 그냥 남편은 어 나 피곤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드라마에서 보거나 뭐 바람 피면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여성분들 근데 하는 얘기가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라고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빠따가 좋아야지 그렇죠 굳이 근데 이게 크다 효자 손으로 칠 수 없잖아요 효자 손으로 예. 만약에 아니. 큰데 삽입하자마자 바로 사정을 해버리면 여자가 싫어할 수도 이건 있지. 있어 이건 내가 예전에 우리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막 수술해가지고 막 큰 양반들이 몇 명 있었거든 내가 형 그거 큰 거 하면 여자들이 그걸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이마 티스푼으로 밥 먹는 거 하고 인마 어, 숟가락으로 밥 먹는 거 하고 어떤 게 기분 좋겠노 그러길래 손가락이 좋은데 해임 거는 쉬워 뭐 죽어가요 내랬거든 주걱으로 밥 먹이면 좋겠냐고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 괜히 남자들도 그런 게 있거든 크기 그래. 같은 거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네. 괜히 야 나는 고추 큰 게 목욕탕에서 막 이렇게 뭐 어깨 이렇게 파고 다니면은 와 이거 뭐 자랑인 척 남자들은 괜히 그런 거 있잖아 화장실 같은 데 가도 이렇게 한번 싹 보면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어 그렇죠 있죠 깔끔하게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지금 아내분이 한 3시간 동안 밥을 차려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밥상 딱 차려줬는데 남편은 한 2분 처먹고 그냥 가는 거야. 어?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이 밥 차려주기 싫은 거거든. 어? 그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다 세팅해놨는데 한 3분 먹다가 에이 오늘 입맛 없네 하고 그냥 저 혼자 손가락 탁 놔놓고 그냥 가버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차려줄 필요가 없는 거야. 열심히 차려주면은 남편이 막 아 정말 맛있게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어? 깔끔하게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 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문제가 있네. 남편이 100%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여자 이렇게 따지면 차라리 뭐그 얘기도 그런 게 남편이 예전부터 너무 놀던 걸 여자가 알아서 그게 더 싫다 그러고 일단 남자가 다가오는 게 지금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이게 부부 성생활에서 이게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것 때문에 싫어졌나? 그건 그래, 아니잖아. 이거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그죠. 섹스 때문에 이혼 사유가 이거 돼요, 돼요. 남편하고 섹스 관계 안 하거나 변태적인 막 그런 사람. 아니 분명히 결혼 전에는 그러면 좋았으니까 결혼했을 거잖아. 그렇죠. 결혼 전에 좋았는데 이게 매번 지금 결혼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려진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도 남자도 질린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만 좋고 예를 들어서 좋았는데 아 나는 우리 오빠가 너무 좋아 사랑스러웠다 처음에는 다 받아줄 수가 있지 여자는. 여자는 받아주는 입장이잖아. 남자는 이제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느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여자가 뒤늦게 느끼는 거를 차라리 남자가 이해를 안 하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섹스를 하다 보니까 여자는 지금 그냥 아, 나 저 사람의 섹스하는 자체가 귀찮다. 그리고 힘든 거야. 잠깐만, 아까 우리 경춘선 얘기하다가 듣다가 결론은 어떻게 났지? 춘선 씨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지금? 뭐 이런 고민 있다고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갔는데. 아, 병원 갔다. 의사가. 잘 이어가. 아, 의사가. 그럼 와라. 와라. 약. 그럼 약을 지어주겠다. 약이 비싸요. 한 알에 5,000원 달래나? 그래? 예. 할만하네. 5,000원? 한 알에 5,000원. 할만하지. 아, 매달은 뭐가 되는 건데, 그게? 한 알 먹겠지, 한 알. 아니, 그게. 비약이라도 반하씩 먹어야 돼. 근데 필요한 약만큼 지어주겠다. 양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한 번에 매달을 먹는 겁니까, 그게? 한 번 할 때 하나를 먹고. 그럼 5,000원이네, 한 번 할 때. 아니 그게 좀 사놨다가 좀 아껴뒀다가 그래, 네가 뭐 한 달에 뭐 30번씩 하고 이럴 거 아니잖아. 아니죠. 그만 두 알만 사놓으면 뭐 한 너 6개월에 한 번 너 1년에 한 번 하니? 할 때가 됐죠 이미? 야, 1년에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딱 하니까 의사분이 딱 좋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왜 비아가를 먹지? 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도 가끔 문자가 와요. 그 20살 때 그때 문자가 와요. 뭐 시알리스 뭐 시알리스 뭐 가량 뭐 그 우유 뭐 이런 거. 세음제 이런 거 있었는데 왜 이런데 진짜 까졌어. 아 이거 다 한다니까. 손으로 진짜. 왜 그러셨다가 지금은 이해가 가겠더라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60대는 부싯돌, 10대는 30대가 장작인가? 장작처럼 활활 타오른다고 한데 저는 아니더라고. 말이 참 특이하다. 원래 10대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60대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60대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경준사 씨 그러면은 그 약을 결국은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지금은 아니었고요. 한번 먹어봤어? 일단 먹고 나서 일단 먹었어 그 아니요. 아니, 뭘 먹은 건지 정확히 아니 뭘 먹은지 정확히 아, 지금 먹지 않았고 아니 옛날에 먹었냐고. 옛날에 안 먹었죠. 그럼 그때 고민 받았던 게 몇 살 때입니까, 그러면? 지금, 20대 때부터 있었다가. 뭐 20대 때부터 안 썼다고? 아니, 20대 때 썼죠. 근데 뭐, 꿈으로 봐야 생각 안 하니까 지금 말에 또 진실이 없어. 지금 내가 보니 경춘선이. 아니, 그게 뭐냐면. 해제가야, 지금. 아니지, 나는 해제가야. 경험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고.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29살 때부터 그 고민이 있었어요. 안 쓰는 고민이? 예. 와, 큰일이다. 쓰긴 쓰는데 그 삽입을 하면 이 죽는다고? 남자분이랑 죽다고 죽거나 삽입 앞에서 그게 언제야? 그 작년에 LJ야. 어? 작년에 했다고 작년 10월에 누구랑 예. 했어? 그거는 뭐 생각하지 마. 생각하고 있어 또 노래방 말고 뭔데? 뭐 말을 끝까지 해줘야지. 아 있습니다. 좀 몸이 조금 피곤해가지고. 몸이 피곤해서 조금 피로 좀 갔는데. 야 이거 아니 근데 우리 보니까 경춘선 씨도 뭐 이렇게 뭐 대한민국 남자 볼 때 멀쩡해. 그러니까 뭐 똑같아. 뭐 이렇게 남자들 다 그런 거 근데 나 보니까 경춘선이 지금 보니까 좀 방송을 할 줄 아네. 이게 그래. 지금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을 하면서 좀 이게 생각을 해. 지금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보니까 반은 거짓이고 반은 진실이거든. 혹시나 그 발기부전이 되기까지 그날 혹시 그 한 며칠 한 몇 달 정도 그 시즌에 무슨 그럴 맛
그 발기부전이 될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야동을 자주 보면 예전에 야동을 보면 진짜 흥분이 돼가지고 진짜 완전 진짜 그 지속이 되고 했는데 지금 뭐 야동을 봐도 안 쓰고 뭐 강한 걸 봐도 안 쓰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 춘선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뭔가 압박감이 있는 거야. 슛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딱 죽는다잖아. 조명이 딱 꺼진다잖아.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지금 우리 경춘선 씨 같은 경우는 그 야동을 많이 보니까 뭔가 이게 자꾸 상상력하고 이런 게 굉장히 예, 미스매치가 좀 있는 거 하다 보니까 항상 환상이 많아 머리에. 환상이 많은데 실제로 그 우리가 일반인들 만나면은 그런 그 야동에서 나오는 그런 판타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맞아, 그런 거 있죠 좀. 네. 그 환상이 언제 있었냐면 환상하고 결론도 그... 야동 얘기하지. 아니 아니 제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네 경험이니까. 환상하고 경험이 일치가 됐을 때가 24살 때 그때 있었죠. 예 파주에 가서 예 파주? 파주. 예 빙고. 제가 조금 순이라서는 아니고. 제가 진짜 24살 때 그때 친척 형님하고 금촌에서 술을 마시고 갔어요. 가고 나서 아 진짜 갔어요. 예. 가서 어디가 이거 드래곤? 야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 영상에서 봤던 거하고 현실하고 일치가 됐던 그때죠. 아, 그 저쪽 같은데 이게 불 들어오는데. 네네. 아니 그러면 우리 김준선 씨는 그런 저 불법 대표 협소 말고 진짜 일반적인 사랑으로 그래 연애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루저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본인을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본인 아니, 스스로 본인이 아니, 루저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자를 딱 볼 때 딱 그 뭐지 딱히 연애를 하고 싶거나 그 사람과 마음이 맞는 무조건 여자는 무조건 섹스야 그러면? 당근이죠. 뭔 자신감이야 너 진짜. 야 내가 볼 너 LJ 친동생 같아. 나는 그렇게 어? 나는 그렇게 안 하죠. 둘이 아니 하면서 닮았어. 야 둘이 코너를 해. 아니 어? 가보자 야 둘이. 에이 그래 경춘선에 끙끙 쇼 그래요. 아니 야, 너 둘이 야 지금 잘 맞네. 쿵짝이 잘 맞구만. 그게 뭐냐면 제 연애관은 아 정말로 제가 좋아하고 연애하고 그러면. 성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제가 좀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싶을 때는 뭐 야 마인드는 브래드 피트야. 아니 사랑 마인드 아니 즐기고 싶을 때는 탐크루즈야 그, 탐크루즈 즐기고 싶을 때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야 나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집중탐구 우리 경춘선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저번 주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원래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번도 혼전순결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 와서 다 커밍아웃 우세한 거 매일 했다고 커밍아웃. 뭐 수녀 좋아했다 뭐 어쩌고 다 여기서 얘기한 거잖아. 여기서 형 안 온 날. 아 그러면 31년 동안 잘 살다가 몇 주 전부터 이래 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불금쇼에서는 안 믿어줬어. 근데 우린 믿어주니까 야 거짓말하지 마 불금쇼에서 뻥치지 마 이러니까. 좋아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첫사랑? 첫사랑은 14살? 아, 생각하지 마. 솔직히 얘기해 봐. 14살. 14살? 예. 중2 때. 중1 때. 무슨 요? 저희 수학 선생님. 아, 그때 얘기했었나요, 수학 선생님? 아, 얘기 안 했죠. 연애 편지도 쓰고. 그 선생님이 75년생인가? 내랑 동갑이네, 선생님이. 저는 86년생이니까. S대 수학평가를 딱 그 졸업하시고 99년도에 딱 부임을 하셨으니까 어씨 6년만 지나면 사귈 수 있겠다 딱 했는데 연애 편지도 쓰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씩 웃으시더라고요. 아 거의 끝이야 그냥? 선생님 순수하게? 일단 그리고 뭐 다른 거 없어서 선생님하고 딱 연락해도 그 딱 그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 그냥 그 선생과 제자로 좀 남고 싶다. 그럴 때 누구나 그런 때 첫사랑은 선생님을 할 수 있어. 그래. 아니 진짜 그 본격적으로 사귀 연애를 했던 그 첫사랑은 그러면 언제야 그러면? 그때가 아니 그러니까 너 여자 사귄 적 있냐 없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 사귄 적은 없다가 밀당한다 끝난 적은 있어. 사귄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지. 없어만 다니고. 아니 밀당 너는 왜 말이 바뀌어? 아니 그게 아니 그거는 20대 때 얘기고. 아, 밀당한 건 뭐야? 밀당이 그거 아니야 무장공비?
또 있다고? 또 몇 명이야 밀다. 너 맨날 이거 만드나 봐. 안 만들어. 엄마 내가 안 만들어요. 야, 내가 내 애들이 네 동생이야. 친동생이라고. 안 만들어. 나 정말 나는 막 둘이 나 이런 거 거짓말. 나는 아, 너 만났으면 만났다고 하잖아. 저 거짓말 못 해요. 어. 근데 너 저번에 만났을 때 무장공비가 마지막이라며. 뭐 이렇게 맨 들어 얘는. 아니 어? 마지막인데 학창 시절 때. 첫사랑이 없냐고 하니까 그 다음 거 그러니까 너랑 사귀려고 했던 걸 물어봤더니 너가 정말 지금 밀당에 대해서 걸 얘기한 거잖아. 근데 지금 밀당 얘기한 게 저번에 내가 듣기로는 무장공비라고 들었거든. 보이시한 여성분 있어요. 자 이거 얘기해봐. 이거 처음으로 사귀면서 여자랑 키스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없죠. 없대. 뭐? 없다고. 단 한 번도 없다고 지금까지. 에이, 계속 혼전승계라고 한 건데 자기는 이거야. 경춘선 씨는 뭐냐면 자기가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잠자리 한 여자는 없대. 마음을 안 주고 즐긴 여자들이 있다는 거야. 맞잖아요. 네, 맞죠. 어. 그럼 처음으로 즐긴 여자가 누구야, 그러면은? 이름은 모르지. 얼마 줬냐고만 물어보면 되지. 얼마짜리 했니, 이거지? 어. 아니, 그럼 아니, 그런 대패업소, 불법 대패업소 말고, 정말 일반인들하고 순수한 그런 거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 한 번도 없다. 그 지금 몇 번 얘기해? 저번 주도 얘기했어. 평범한 애가 아니라니까, 얘는 지금. 얘가 그랬잖아. 100년에 한 번만 나올 거 말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이소룡, 이순신, 경춘선. 뭐, 아니, 잠깐만. 뭐야, 그러면. 이 순수와, 이게 저거네. 천사와 악마가 지금 섞여 있네. 순수와 타락이 동시에 공존하네. 봐봐, 얼굴은 지금 계속 웃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탈이 좋은 거야, 탈이, 얘는. 그러니까 경춘선 씨가 우리가 쉽게 볼 인물은 아니에요. 나름 뭔가 활동을 다 하고 다니고. 네, 일단 이것부터 정리를 하죠. 그럼 자, 결론을 내주세요, 그러면은. 네. 우리 LJ 씨부터. 아, 일단 뭐. 우리 경춘선 씨부터.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분이 조금 여자분을 조금 다른 쪽으로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그 조금 관계를 좀 맺고 영화 같은 네네. 것도 좀 보시고 네네. 데이트도 하신 다음에 이런 그 남자에게 안길 수 있는 그런 매정 요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자가 먼저 안기게 예 그렇게 근데 단순히 그 관계만 하다 보면 질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서로에 대해 다시 알아보는 기간을 가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게 지금 이혼 사유로 들어갔으니까. 어, 경진 씨는요? 저 일단 진짜 교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교감으로 이제 애정을 다시 싹 틔우신 다음에 요즘에 비뇨기과 가시면 일석삼조 시술이 있더라고요. 크기, 굵기, 조루 한 방에 잡는 시술이 있어요. 예, LJ 비뇨기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있다니까 LJ 비뇨기과? 아 정말 있어요 LJ 비뇨기과가.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 생각은 이 남자가 너무 강압적인 섹스지 않나 자기 이기적인 섹스 같아요. 그래서 여선 여자분이 이 정도 그 부인분이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꺼려 올릴 정도면. 정말 이게 자기가 몸종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한테 아까 춘선 씨 생각이랑 저랑 약간 동일하는 게 다시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자를 조금 대우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이 여자가 귀찮을 정도로 이 사람이 먼저 받았으면 먼저 사랑으로 해서 이 사람이 더 좀 교감을 갈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이 배려하면서 여자가 먼저 느낄 수 있게 남자가 행동하는 게 솔직히 쪽팔린 거거든 3분 안에 끝난다는 거는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에 대한 그 성생활에서 좀 완만하게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스미 씨는요? 제 입장은 이제 완전 다릅니다. 저는 이 여자분이 이 남편을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성관계 잠자리 요구를 하면은 절대 이제 거부를 하시고 예 거부를 하고 계속 이 허락을 안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그러다 진짜 이혼하면 가정 파탄 깨지는 거잖아요. 밥, 그,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이 밥 먹을 때 보면 막 징징거린다고. 안 먹으려고. 밥 안 먹으려고 징징거리는데 이 부모들이 잘못 키우면 어떠냐면은 이 애들이 이 밥 먹는 게 무슨 벼슬인 줄 알고 밥 먹는 게 무슨 일인 줄 알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끔하게 밥을 안 먹이 굶겨야 됩니다. 굶겨야지 애가 지가 배가 고파야지 이 밥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엄마한테 내가 밥 투정하고 이걸 알게 가르쳐야 되거든. 이 집 아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편이 지금 이 정신 못 차리고 지 혼자 지만의 그 뭐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마치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따끔하게 그냥 나는 너랑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아내가 안 해주면은 지금 이 친구 같은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내가 볼 때 지금 뭐 이 성욕이 굉장히 왕성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아내가 따끔하게 응? 네가 내가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너는 봐봐 뭐 너는
니만 맨날 니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어? 나한테 키스를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있느냐. 딱 하면 난 너랑 하기 싫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이 남편도, 어? 지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가지게 된다고. 어? 내가 그랬는가? 어? 그러니까 당분간 좀 정신 차릴 때까지는 이 잠자리를 좀 거부하고 그 남편이 좀 정신이 좀 바짝 좀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네, 반면에 받아주지 않는다면 LJ 형님 말처럼 남자분이 밖으로 들 가능성이 100%죠. 자위하면 되잖아. 자위. 아니, 이 여자분은 지금 아내분은 어차피 지금 마음이 떠나잖아. 여자를 이혼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봐봐. 나가서 바람 피면 이혼하면 돼, 그냥. 아, 또 깔끔하지. 근데 지금도 이혼 사이면 돼. 100% 돼. 남자가 자기를. 근데 이제 거부하면서 이제 한 번, 아,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지, 마지막으로. 정말, 아, 그냥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 코너 자체가 뭐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막 하느님이라도 이거 정답 어떻게 내줘. 뭐 자기 인생인데.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